안녕하세요, 루시파크 루시예요.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은 그동안 요청이 정말 많았던 생리 전에 올라오는 여드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생리 전에 여드름 자주 올라오는 분들, 보통 PMS 증후군이랑 같이 겪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 PMS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드름 나지 않기 위해서 몸 전체 컨디션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뭐 스트레스 안 받고 물 많이 마시고 잠잘 자고 운동하고 이런 거는 다른 채널에서도 얘기 많이 하니까 오늘은 제가 할수 있는 스킨케어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생리 주기를 따라서 여드름이 계속 나는 분들은 생리 시작일로부터 일주일 전, 이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생리 전 일주일에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피부 지질 농도도 함께 증가하게 돼요. 이거는 대표적 여드름 세균으로 알려진 피아크네 같은 피부 박테리아를 활성화시키거든요. 특히 입 주변이랑 턱이 부분은 피지세균 발달해 있으면서 또이 시기에 피부 장벽이 급격히 약화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염증이 특히 잘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입 주변에 나는 여드름은 자궁 문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호르몬 잘 관리하면서 스킨케어 열심히 하시면 생리 여드름 잘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부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이 기간 동안은 새로운 시도를 절대 하지 마세요. 이 일주일 동안은 새로운 제품과 루틴은 절대 시도하지 않습니다. 내 피부에서 이미 검증된 성분과 검증된 제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거 시도해보고 싶다 하시면 생리 끝나고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좋은 공격은 방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우리는 이 일주일 동안 미리 여드름 관리 루틴으로 들어갈 거예요. 스킨케어는 기본적으로 내가 평소에 쓰는 거, 내 피부에 잘 맞는 거 쓰시면 되는데,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게 바하 클렌저랑 스팟 연고예요. 이 시기가 염증은 잘 생길 수 있으면서 동시에 피부 장벽 기능이 약화돼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여드름 관리를 위해서 바하를 쓰시면 좋은데, 장벽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 강한 필링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하를 클렌징 단계에서 쓰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그동안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바하가 2% 들어간 제품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2%짜리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허브 같은 데서 저는 직구해서 쓰고 있습니다. 생리 전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마다 세안할 때 쓰시면 되고, 각질 관리와 함께 모공 청소까지 도와주는 제품이라서 여드름 관리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건 클렌저이기 때문에 씻어내면서 각질 관리 기능이 끝난다고 보거든요. 그 말인즉슨 피부에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피부 자극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스킨케어 제품은 그냥 평소에 잘 맞는 거 쓰시면 되는데, 벤조일이나 크레오신티 같은 거 구비해뒀다가 트러블이 올라오려고 한다 할 때 바로 부분적으로 스팟으로만 발라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욕심내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추천해드리자면, 스킨케어 하실 때 아질레이 게시드는 하나 넣어주시면 좋아요. 아질레이 게시드는 박테리아를 죽이고 염증을 줄여주면서 동시에 색소 침착까지 막아주는 성분이라서 여드름 전후 관리에 모두 도움이 되거든요. 이거 요즘 제가 참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점성이 있고 마지막에 맛감이 살짝 남는 제품이라서 굉장히 촉촉한 제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스킨케어 루틴을 정리하자면, 매일 저녁에 클렌징할 때 바하 클렌저 사용하시고, 스킨케어 중간에 아젤라산 세럼 바르고 여드름이 올라올 기미가 보인다 할 때는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연고를 발라주기.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올라온다, 그럼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여드름이 잠잠해질 때까지 이 루틴을 계속 하시다가 그 후에 색소 관리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영양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생리 전에 여드름 나는 분들 대부분 PMS 증상 같이 갖고 계시고, 생리통이 심하거나 생리 기간이 들쭉날쭉한 분들도 있어요. 이게 우리 몸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몸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필수로 꼭 드시라고 추천하고 싶은 거는 유산균이에요. 장 건강은 매우 매우 광범위한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깊이 파고들진 않겠지만, 장 건강은 건강한 피부를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소에도 유산균은 꼭 챙겨 드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PMS 증상 갖고 계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장과 질의 면역력을 동시에 높여줄 수 있는 여성용 유산균을 드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평소에 복용하던 거 있으면 그냥 그거 드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요즘 먹고 있는
여성용 유산균인데 꽤 효과가 좋아가지고 혹시 새로운 제품 찾고 계신 분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영양제는 바이텍스 아니면 딤인데요.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추천해드릴 수가 없는 게 개개인마다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바이텍스 같은 경우는 프로게스테론 수치를 높여줄 수 있는 허브거든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하고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보통 호르몬 균형이 무너진 사람들을 살펴보면 환경 호르몬이나 식습관으로 인해서 에스트로겐이 우세한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프로게스테론 수치를 높여줄 수 있는 바이텍스 드시면 좋고요. 아니면 좋은 에스트로겐을 증가시켜줘서 호르몬 균형을 조절해줄 수 있는 딤이라는 영양제도 있거든요. 보통 딤을 먹었을 때 효과가 없었는데 바이텍스를 먹고 효과를 봤어요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바이텍스를 먹었을 땐 효과가 없었는데 딤을 먹고 개선이 됐어요 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내 호르몬 상태에 맞는 그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영양제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영양제 먹기는 좀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스피아민트 차를 한번 드셔보세요. 캐모마일이나 페퍼민트 같은 그냥 허브티거든요. 근데 이 스피아민트라는 허브에는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 조절에 도움을 줘서 여러 가지 PMS 증상들이 개선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다낭성 난소증후군 같은 게 원인인 분들, 여드름이 잘 나는 분들 중에서 이런 증상 갖고 계신 분들은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의사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생리 전에 올라오는 여드름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우린 루시파크에서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안녕!